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경남 양산시 삼호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신 리카 미신 약한 25년 전에 공방이나 이런 홈패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53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재봉틀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네, 손님께서 보내주신 이 부분 북집을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부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막상 기계를 수리하려고 뜯어보니까 이게 부러진 원인이 기계의 고장으로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계 전체를 분해하고 보니까 요걸 톱니라 그럽니다. 그렇죠? 옷감을 밀어주는 톱니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맨질맨질합니다. 이렇게 미끄러우면 옷감을 밀어주지 못하겠죠. 이분도 이제 사용만 하셨지,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 다음에 리카 미싱 이런 제품은 어떤 연유인지, 그때 당시 한참 히트를 치면서 공업용, 이 기계는 공업용 가마를 사용하는 기계고, 재봉틀 바늘은 또 가정용을 사용하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품이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못 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부러진 거 똑같은 기계의 부품을 제가 가지고 있어. 이걸 교체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북집에 이상이 있었고, 이 기계의 고장 원인은 타이밍하고 이 기계가 내부가 굳어서 정상적으로 바늘대가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반달을 찍고 기계에 큰 고장이 났죠. 제가 이제 고객님하고 약속할 때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만 8천 원에 웬만하면 4만 원이 넘지 않게 하느라고 3만 5천 원에서 3만 9천 원 사이에 사실은 제가 택배비 포함해서 합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기계를 제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모달을 교체한다든가 무슨 큰 전자기기의 기판을 교체한다 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금액이 들어가지만 일반 재봉틀을 수리할 때는 제가 좀 부품값이 많이 들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 기계는 굉장히 튼튼했던 기계인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기계가 조금 팔다가 중단됐던, 이제 모델이 단종됐던 대만산 리카 미싱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 조정을 하고, 하부는 이렇습니다. 벨트. 요 기계의 좌측면을 이렇게 분리해서 요 부분을 조정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타이밍은 침판을 열고 조정을 해주는 거고, 벨트 아직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벨트 이미 벨트들이 위에 내부도 후진 버튼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이게 후진이죠. 그다음에 압력 조절기, 요걸 압력 조절기랍니다. 이게 뭐냐면 노루발의 파워, 즉 힘을 얘기하는 이런 잠금으로써 힘이 세지고 압력 조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은 220이고, 전체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해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에 모든 패킹들하고 나사 하나, 둘, 셋, 네 개의 재봉틀 중심을 잡아주는 나사가 되겠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재봉틀은 그네 개의 패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쪽만 빠지거나 분리해서 없어져도 흔들림이 심하죠. 그럼 바느질하는 데 불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윗면 커버가 되겠죠.
재봉틀 회사들마다 아주 특이한 이런 부품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회사 부품이 아니면 상호 호환이 되지 않게 이렇게 제조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수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요쪽에 또 이거 뭡니까? 스피드 컨트롤, 속도 조절기를 꼽는 부분도 다른 회사 거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리하는 분들이 애 먹습니다. 이 전동 미싱인데, 그리고 이분께서는 지금 노루발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 노루발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리카의 노루발하고 일반 재봉틀 노루발하고는 예, 사이즈가 다릅니다. 사이즈도 다를 뿐더러 이 바늘에 꽂게 되면 이게 리카의 노루발입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리카의 노루발을 보내지 않고 빼셨어요. 그러면 수리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이게 보시면은 예, 이 노루발을 끼고 일반 우리가 지금 요새 호환되는 노루발을 끼면 바늘대가 부딪혀 버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리카 노루발을 이렇게 장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예, 회사마다 아주 개성이 있습니다. 이 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네 회사가 아니면 수리를 못하게 예, 이렇게 만든 기계들이 각 브랜드마다 다 다릅니다. 예, 속도 조절기서부터 부품들 모두 다릅니다. 사실은 이 이유가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회사 측과 저희처럼 그 틈새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 수리를 해야 되는 이 기술자 간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미실이 단 한 번에 올라오죠. 노루발은 또 왼쪽 틈새로 이렇게 빼게 되어있습니다. 옷감을 집어넣고 노루발을 내리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나 이상 유무가 있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 기계에 출고되었을 당시의 기계만은 못하지만 아주 박음질이 됩니다. 저희처럼 이제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일을 집에 와이프하고 애기들은 싫어하지만 제가 이렇게 밤늦도록 막 12시가 되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싫어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즐기고 하고 있어요.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면 힘들어서 못 하겠죠. 이 기계는 이제 또 마무리로 위실이 끊어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챙겨 봐야 되는데 살펴보고 완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 저도 실수를 했네요. 자, 여기 한 가지 팁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바람에 X자 모양이 돼서 예, 위실이 나오면서 꼬였네요. 예, 그래서 톡 끊어졌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늘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옛날에 친구들, 그렇죠? 세일즈 맨 시절, 예, 친구들은 다 해외로 나갔거나 국내에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저 혼자만, 윤태웅이 혼자만 남아서 예, 재봉틀 수리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저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네, 전후진 버튼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네, 박음질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경남 양산시 네, 사무동으로 보내지는 네, 리카 미싱의 공업용 가마를 사용하는 리카 미싱의 5302 제품 네,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